니네들 데이트하러 갈 때 남산에 자물쇠 걸지? 근데 우리 형님은 남산 왕 돈가스 가서 웨이팅 건다! 커플들 갈라져라 갈라져! 커플이야? 커플이야? 이것들이 어디 건방지게 커플들이 코빙을 보러 와! 미쳤어? 어딜 껴안아 이게. 야, 의식 흐름에 맞게끔 그냥 따라주면 되지. 뭘 여기서 내가 진짜 때리냐? 야, 지난주에 아 진짜 아파요 이런 애들 때문에 내 손 쳐가지고 지금 내 손이 빨개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어치래. 확, 이게 진짜 무서워? 야, 이거 앞줄에 이렇게 커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내가 경호한테 얘기해가지고 얘네들 뒤로 보내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형님. 건방지게 이것들이 진짜. 씨. 솔로들 어디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로들. 아, 솔로들. 아, 여성분들끼리 오셨고 여성분들끼리. 저기 뒤에는 엄마로 온 거예요? 네. 아, 어머니 아드님이 진짜 솔로예요? 네. 아, 이런 며느리는 어때요? 어머니 말을 안 해. 어머니들이 말을 하세요. 말을. 아니 그 앞에 것까지는 네, 네. 며느리 어떠세요? 이거 돈 많아 이거예요 어머니? 국주 돈 많아 이거예요 어머니? 이래서 내가 커플들이 싫어하고 내가 아우 나 포기하겠다는 거야. 커플들만 설레고 신는 게 아니고 우리 솔로들 신나고 설레죠? 그렇잖아 우리 솔로들 언제 설레요? 요즘에 어? 지금 설레고 그치? 코빅 보러 왔을 때 편하게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치킨 먹을 때 그리고 또 야동 볼 때. 야! 씨.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야? 어? 저 둘이 커플이에요? 여자친구가 야동 많이 봐요? 와 잠깐만 야 어떻게 되면 여자친구가 야동을 좋아해라는 얘기를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너 솔로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몰래 본다고? 참나. 아니 이렇게 봐봐 지금 우리 솔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커플들 껴가지고 야동 보는 게 설렌다느니 어쩐다느니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이것들이. 야 우린 순수하게 치킨 먹을 때요 안주 먹을 때요 야 이렇게 순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동 볼 때요 이렇게 하면은 방송 나갈 때 내가 만약 얘네 커플인 거 안 집었으면은 우리 이상한 애들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야 얘들아 잘 봐라. 얘 지금 남자친구 지금 카키 색깔 디테일 꼭 입었거든? 나갈 때 얘네 나갈 때 쟤네가 아까 그 야동 해! 야야야 놀려 손가락질하면서 해 알겠지? 확실히 해 어? 솔로들 노는데 어디서 커플들이 건방지게. 오케이 앞에 앉았을 땐 각오했어야지. 이 코너 보고 왔어요? 네. 본 적 있죠? 그럼 각오 돼 있죠? 네. 네, 대답을 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네. 여자친구한테 설렜던 순간 세 가지 큐! 헤어져! 자신감 있었지? 야, 왜 한숨 쉬고 고개를 숙이지? 시간이 좀 있었어. 여자친구한테 설렜던 순간 세 가지 큐! 등 긁어줄 때 등 긁어줄 때 또 기억이 안 나요. 헤어져! 야 이렇게 되면 얘네 커플하는 게 낫겠어. 지금 됐죠? 전 여친한테 설렜던 순간 베스트 3 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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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생각했다 헤어져! 어디 감히 전 여친을 생각해! 아! 아! 이것들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하, 질문 갈게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얼마나 됐어요? 101. 101? 네. 그러면 여자친구 막 지금 너무 사랑해 죽겠네? 네. 평생 갈 거예요? 네? 평생 갈 거예요? 네? 네. 어? 정신 똑바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야, 내가 아무리 코너라 이런 거 하지 마! 나 못된 사람 되기 싫어! 야, 내가 준비한 거에서 당해야지 이상한 데서 당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싸움 나는 거야. 정신 차려. 알겠지? 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마지막 여자친구냐, 그지? 네네네. 자,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다 줄 수 있어요? 네. 오. 그러면 바람 안 필 자신 있어요? 아, 네. 오. 휴대폰 보여달라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헤어져!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뒤에 더 많이 있어야 돼 질문이. 질문 한 서른 개를 내가 힘들게 했는데 두 개 세 개에서 이렇게 망가지면은 지금 막 이거 봐봐 여러분들 커플도 이렇게 와가지고도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이거 연애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살짝 아마 이 무대에서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 오늘 무슨 이게 여러분들만 아는 에피소드인데 원래 이거 질문 있잖아요. 바람 안 필 자신 있어요 이거 있었잖아. 그 다음이 야동 안 볼 자신 있어요 해가지고 그것만 대본이 한 페이지였는데 저 기집애 때문에 당황한 거야. 아니 거기서 야동 볼 때 나는 그것도 솔로도 아니고 커플이면 얘네가 순간 뒤에서 야동을 왜 보냐고. 야동을 니네가 왜 보냐고. 근데 오늘 여기에 내가 너무 예뻐해주고 싶은 솔로가 와 있더라고. 여성분들 오늘 중에 어우 얘네 귀요미들 어디 있어요? 여기 귀요미들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앞쪽에 있었네. 어 신났네. 오. 신났어. 네가 뭐라고 썼는지 알고 지금 이렇게 신나는 거야? 나는 너무 좋은데 방송 나와도 괜찮겠어.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주 됐어요. 뽑아주신다고 해서 올렸어요. 선물 하나 받자고 지금 2주 된 이별을 여기다가 전 국민이 보게 올린 거야. 그래도 들어가 봤더니 진짜 야 이별했는지 사진이 너무 야 다시 야 언니가 들어갈 줄 몰랐지? 야 보여주자고. 이별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솔로여서 좋은 점 뭐 있어요 요즘에? 야 언니가 뭐라고요? 간섭한 사람 없고 또 뭐가 좋아 또? 아니 노래 틀지 마요. 감독님 노래 틀지 마요. 노래 틀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 당분간 연애 안 할 거지? 당분간 연애 하지 마. 야 얼마 야 너가 배우냐? 야 이런 거는 연애를 해보고 이별을 해본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너는 모르잖아. 예? 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네가 슬퍼하면 어떻게 알아. 뭐야? 0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주 꼴보기 싫은 애들 하나 내가 읽어줄 거예요. 와 나 얘네 진짜 내가 오늘 어떻게든 갈른다. 자 이 친구들 자 몇 번이야? 433번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딱 보이네. 딱 보이네.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게 되네 라고 처음에 올렸죠. 뭐가 돼 이게 코빅 이 방청 신청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되네 이제 신났어. 거기까지는 좋게 봤어. 오빠 오늘 국주 언니 많이 봐. 영지 언니 보면 내일부터 이 세상에 너는 없을 거야. 야 잠깐만. 야 솔로들 봐봐. 솔로들은 얼마나 편해. 와가지고 허영지 씨 처음 보니까 막 설레고 남성분들 두 분 영지 씨 오늘 처음 보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 너무 좋잖아. 근데 커플들은 그걸 할 수 있어? 못해. 지금 커플들은 벌써 불편한 거야. 영지 언니 보기만 해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자친구분 왜 나는 많이 봐도 되는 거야? 어? 뭐가? 야 내가 커플들 가르는 코너를 하는 거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응? 아니 저런 친구들이 있어. 나한텐 되게 쏘쿨해. 뺏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 한번 대결해? 너나? 둘이 내려와. 내려와서 박수 주세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자 저희가 이 기계 보셨죠? 저희 코빅에서 가끔 등장하는 기계인데 심박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자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리로 넘어오시고 자 여자친구가 먼저 남자친구를 유혹을 한번 음악에 맞춰서 유혹을 한번 하시고 심박수 올라가는 거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심장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어떻게 자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안 너무 자신 있어요? 네. 자 여자친구부터 유혹 갈게요. 음악 주세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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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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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120! 120회까지 갔어! 오케이 내가 오늘 터트린다. 심장 폭격기. 야 너 아까 코너 봤지? 국주 섹시요 봤지? 나 섹시한 여자 음악 주세요. 오. 야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와 내려간다. 야, 뭐야? 네 내려간다. 야, 많이 내려간다. 많이. 야 뭐야? 형님. 야 그만해. 저 열어봐! 많이 아니, 내려갔어! 야 잠깐 기다려. 야 그래도 대부분은 좀 연예인이 다가가서 하면은 조금이라도 아예 조금도 안 올라갔어? 부자일수록 바뀔 뻔했어요! 미치겠네. 아 내가 얄미...
재밌네. 이것들 진짜 나 어떻게든 갈라야 돼. 제가 오케이. 너 이 세상 사람 아니게 내가 만들어야 돼. 안 되겠다. 아까 여자친구가 120? 120. 120. 120? 120? 121까지 올라간 걸로 봤어. 영지야 도와줘. 오. 오른다. 달라져. 아우 커플들 진짜 짜증나. 형님. 왜? 여의도에 몇 년 만에 벚꽃 축제 다시 한다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야 뭐가 외로워? 그리고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벚꽃놀이를 보러 가? 그쵸? 아니요? 누가 우리를 울렸니? 누가 울렸어? 너야? 너야? 누구야? 우리 애들 울린 애들 누구야? 너네? 우리 애들 울렸어? 아! 너네? 어디 정신을 팔고 있어 이것들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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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서 솔로들 솔로들 소리 질러. 자 솔로들 좋아 솔로 아, 나는 솔로. 야 솔로도 선물 줘. 오케이 오케이. 야 자 솔로다 나는. 자 솔로다 우리 솔로, 솔로들을 위해서 하는 오케이 솔로. 솔로분들 많이 외로우세요? 오늘 내가 가르는 거 보고 여러분 웃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천천히 발표를 하시고 발표 잘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틈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분들 자 아, 무기 아니에요 마이크예요. 아, 연애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네. 약간 여자친구분 마음에 안 들었죠? 헤어져! 야 잠깐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서운해하잖아. 여자친구분 연애를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행복해지려. 고작 생각한 게 이제 행복해지려고. 가보자, 가보자, 한번 가보자. 자, 연애를 도대체 왜 합니까? 원래 생각 없었는데. 생각 없었는데 헤어져! 뭐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야, 뭐야? 야, 얘네 너무 엉망 아니냐? 야, 뭐야? 저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또 이거 왜 또 뭐 때문에 싸워요, 우리? 게임 때문에 노란색 가운데. 게임 때문에 싸우고 또? 아 누구야 이씨 누구야 안 써봤어요 누구야 체크무 여기 두 번째 줄에 저 쟤네 찍어가지고요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당 욕먹 아 어딜 쳐요 아, 조심합시다 아, 새 옷인데 쟤를 찍어야지 아이고 저거 신났네 V하고 난리났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싸웁니다 근데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지는 순간에 싸움이 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 어떤 거에 정 떨어져요?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바로 앞에서 방구 냄새. 방구 냄새 어떻길래요? 아까 코비 기다릴 때. 야 코비 기다릴 때 진짜. 얘 뒤에 누구 서 있었어? 얘 뒤에 냄새가 좀 이상했죠? 이것들이 진짜. 맞네 맞네. 야 줄 서 있을 때 방구를 끼면 어떡하냐? 언니 미안해. 야 이 언니. 하나 줘. 야 이거 또 냄새 나면 때려 등을 때려. 건방지게 거기 줄 서 있는데 거기 한참 서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지. 또 뭐 있어? 부심. 남자들 부심 때문에 또 싸울 때 있잖아. 무슨 부심 있는데 남자들이? 해병대 부심. 그래 얘도 보통 아니야. 야 찾아 야. 몇 개야? 비싸 명출신입니다. 목소리 봐라 이게. 평생 똑바로 해야겠어. 너 해병대 부심 있어? 야 왜 없어? 해병대 부심이 없어. 이 자식 빨간 명 절대 이 자식아.
이거 봐, 이게 뭐라고. 야. 여자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 또 뭐가 또 있어? 어? 비계 무심? 비계 무심? 고기 먹을 때 비계? 비계? 고기 먹을 때 비계 더 먹으려고? 왜? 어? 뭐야? 비계, 비계 그거 아니야? 비계?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더 좋아해서 비계 달라는 거 아니야? 어떤 비계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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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우리가! 아, 오케이. 야,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아니, 그럴 사이즈 난 또 그렇게 어, 들었고. 나도 그렇게 들었어. 아, 비계 무심. 어,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먹는데? 약간 이런 무심 없어요? 아, 없어요? 우린 있어! 아니, 닭 껍질 막 벗겨내면, 야, 씨, 이 맛있는 걸 못 먹어? 아, 나 너무 쪽팔려. 이렇게 싸울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연애 할 거예요? 아, 진짜 안 되긴. 이래도 연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솔로예요? 어, 요 옆에 여자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네? 오! 오! 내가 좋아하는데 뭐야? 잠깐만, 아씨, 아 이런 건 아닌데. 아 왜 고백해? 짜증나게. 일어나세요. 오. 마이크 하나 더. 남성분. 네. 안 지 얼마나 됐어요, 여자친구분?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어디서 어디서 알게 됐어요? 우연히? 같은 운동하다가. 아, 운동하다가. 네.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어. 스며드는. 그 여자친구분, 여성분, 아 여성분 알고 있었어요? 그 느낌이 왔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네. 전혀? 그냥 어. 잘 해주니까 어. 그냥 어. 좀 친절하다? 어, 친절하다. 아, 가만히 있어, 나도 짠나. 가만히 있어, 나도 이걸 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더 듣고 싶진 않고요. 자, 2개월 됐고 남성분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 그죠? 네. 아, 정말 이런 코너 아닌데 자,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야. 아. 하고 그리고 여성분은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건 말이 안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해주고 알아가고 싶다면은 예스 아니면 좀 비켜주세요. 나가게 바로. 맞죠? 아 감독님 진짜 음악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아 짜증난다.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무슨 코너야 이게? 아.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어,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나를 잘 보고 어,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자, 나랑 알아가 볼래? 나랑 알아가 볼래? 예스 노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 잠깐만 음악 감독님 음악 감독님 잠깐 음악 꺼봐 갑자기 이거 왜 올리는 거야 너 아니 드라마야 아니 그 예스 노 해봐 끝났지 갑자기 음악을 혼자 취해가지고 이거 왜 올리는 거다 나 깜짝 놀랐네 아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 진짜 한 커플 탄생한 것 같으니까 한 커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 너 사이오? 오, 좋죠. 첫 번, 2층의 첫 번째 네. 줄 네이비 언니. 네. 자, 여기 뭐 별명이 떼지인가봐요. 나는 친구 별명이 떼지는 이게 떼지야. 뭐 떼지 같지도 않은데 떼지라는 거야. 너 비계 좋아하니? 우리 비계 좋아해. 진짜. 올 떼지랑 오랜만에 타지역 데이트해서 기분이 몽글몽글 멀리까지 운전해주신 내 사랑 너무너무 고마워요 요즘 우성이 너무 잘생겨 보여서 큰일 났어 진짜 두 번째 사진 찍으면서 엄청 깍 소리 질렀네 나는 이게 왜 깍 하나 둘 셋 뭐지 왜 이게 깍인 거지 마스크 착용해가지고 그런 건가 가려서 깍 한 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막 별것도 아닌 사진에 막 깍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씨
발달해서 초콜릿 공장 다 망하겠네. 그럼 가만히 나 있지. 거기다 또 뭐라고 써요? 야야 아직 한참은 더 스윗하고 그럴 시기이다. 나 좋아서 녹아내려. 그 또 열반상 또 있어. 갈라져라 갈라져. 이거 누구예요? 나야 나. 열받아가지고 내가 썼어. 야, 열받아가지고. 와, 얼마나 열받았으면. 어, 열받아. 야 두 분 나오세요. 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인사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최우성입니다. 우성님, 우성님. 네. 평택에서 온 26살 고아라입니다. 아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여자친구분, 네? 남자친구가 네. 본인 아닌 다른 여성의 깻잎을 떼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죠. 봤죠?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안 돼, 안 돼. 그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이 깻잎을 떼줬을 때 남성분의 심박수가 얼마나 뛰는지 한번 남성분은 여기 앉으시고요. 여성분은 옆에 앉으시고 제가 가운데 앉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 좋았어요. 네. 얘 안심한다. 자, 감독님 음악 주세요. 어, 야, 너 남자친구야? 너무 잘생겼다. 미쳤지. 어? 너 잘해.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 잘해. 뭐야? 아, 뭐야? 됐어. 섭외한 거예요? 나 정말 여러분들 빨리 집에 보내주고 싶거든요. 어, 너무 잘 나. 너무 오케이. 잘해. 아, 나 어떤 톤인지 알겠어. 감독님 다시 음악 주세요. 어, 야 기지배 너 남자친구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귀여워 죽겠지. 진짜 야 너 남자친구 그렇게 좋아? 미치겠어 아주. 어 근데 우성 오빠 너무했다. 오빠 나 같은 여자 만나야지. 오빠가 더 아까워. 어, 진짜. 아 야야 아 왜 그래? 얘 봐봐요. 그 한마디 이렇게 삐지는 거 봤죠? 이런 애 만나면 안 된다니까. 아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 국적 깻잎 먹고 싶은데 깻잎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와. 어떡해. 오빠 저 깻잎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깻잎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빠!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야 진짜 얘 안심하는 거잖아 진짜 기분 나. 야 나에서 끈! 아 오케이 너 지금 안심하고 있지? 너네 웃고 있지 지금? 어, 오케이! 영지야 좀 도와줘라. 어. 내 마음이 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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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멈들어. 고개 멈들어. 올라왔다. 와. 우성아, 누나 깻잎 하나만 떼줄래? 야 커플도 커플 니네 커플이야? 아주 꿀 떨어진다 꿀 떨어져. 자 기대해라. 꿀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사람 나온다. 갈라져라 갈라져. 아 요거 커플이고 커플이고 너네 커플이야? 커플이야? 그렇게까지 움직여. 치달 뻔했어. 아, 나 진짜 이것들이 미쳤나. 잠깐만. 넌 각자고 앉았는데 너. 너도 커플이야? 이야. 저 옆에 있는 남성분들은. 거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아, 남성분들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 말이 좀 그랬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 솔로? 솔로 친구들끼리 온 거예요? 아, 이렇게 솔로들을 위한 코너야. 이야. 자, 솔로분들에게 선물 주세요. 솔로들, 손 내려! 좋아, 좋아. 야요 오빠들 오빠들 자, 챙겨줘 솔로 오빠들 어디서 솔로 가도 나는 솔로 솔로 솔로다 솔로 솔로 챙겨줘 둘이 솔로. 나눴어 야 오케이 기다려봐, 나가고 기다려봐. 이긴 사람 솔로 있어. 오케이 야, 너 팔 너무 짧은 거 아니니 대체야 길어져라 팔 아 솔로들을 솔로. 위한 코너예요
여러분들 커플들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우리 솔로들 얼마나 자유로워. 그렇잖아요. 커플이 뭐 때문에 싸워? 술 연락 또 돈 때문에 돈 싸워. 돈 누구야? 돈 누구야? 돈 누구야? 헤어져! 잠깐만. 커플이에요? 오. 아니요. 커플 아니요. 뭐야 그럼? 커플 아니고 뭐야? 뭐야? 부부인데 잠깐만. 부부인데 효자수 왜 받았어요, 언니? 깡패예요? 야, 가까이 가봤는데 내가 더 커. 돈 때문에 봐봐. 커플들은 싸울 게 너무 많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변했다고.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 변했다고. 뭐 변했다고 많이 얘기들 해요. 발냄새가. 발냄새가 변했어. 여기 노란색 야. 언니. 그 정도면 그냥 이혼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 되게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이 제가 친정엄마인 줄 알아요. 저한테 남자친구 남편 욕을 엄청 해. 지난번 알지? 몇 주 전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줘? 난 개그하는 사람인데. 부의 성사를 하더라고. 와, 나 미치겠어. 아니 발냄새 또 뭐가 변했어 또? 얼굴! 야 남자친구 얼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싫어요? 헤어져! 아씨 지금 변한 거예요? 네 많이. 그럼 많이 변했는데 그때는 왜 만났니? 좋아하네 여자친구 좋아하네? 또 뭐 있어요? 성격 잠깐만 오, 성격. 자, 성격 원래는 성격이 어땠는데요? 자상하고 나만 예뻐해줘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공감을 잘 못하고 어떤 공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일이 있었어요? 생일이었는데 네 저한테 12첩 반상을 차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가 하기 싫어서 반찬 가게 가서 샀는데 네. 본인도 변했네요? 헤어져! 자기도 뭐 반찬 몰래 사다가 다 이렇게 해놓고 서 뭐 남자친구한테 뭐 변했네 뭐 했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봤지? 나 진정한 자기야. 아 그게 아니라 들어보래 자기 얘기. 아 맞아 들어볼게. 그래서 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그럴 거면 왜 했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변한 거예요? 아 그게 저는 네. 이제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네. 김치랑 나물 그냥 네. 그렇게만 받았는데 네. 12첩이라며. 아니야. 그런 걸로. 그런 걸로만이라도 김치 이렇게 나도 됐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만 받았는데 양손 무겁게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고생해서 왜 그랬냐. 진짜요? 예. 여러분, 다 같이 뭐라고? 헤어져! 아우 씨. 야, 오늘 여러 헤어지겠다. 오늘 많이 온 만큼 그렇게 이렇게 헤어질 이유가 많은데도 안 헤어질 거예요? 오케이. 오호. 그럼 내가 오늘 한 명 지목해가지고 또 헤어지게 해야지. 코미디 빅리그 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올리셨더라고요. 자, 요 중에서 406번 어디 계세요? 406번. 뒤 2층에 네 번째 줄에 두 분 올리신 거네요. 아, 그럼 여자친구분이세요, 옆에? 맞죠? 자, 이분이 이게 남자친구분이 이게 올리셨어. 근데 여자친구 뭐 태그 대부분 이런 거 하는데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어. 근데 뭐 이제 죄다 지 사진밖에 없어. 사진 올리더라고. 아니 여자친구를 도통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스토리를 제가 또 들어가거든요. 무료하다 밥 먹은 거 올리고 여기 이제 딱 여기다가 여기 하나 이제 여자친구 흔적이 있더라고요. 딱 누르면 여자친구분 이름이 박희정님.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얘도 거의 지 사진밖에 없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 나도. 아니 근데 그거야. 한쪽이 그러면 서운할 수 있는데 양쪽 다 그런 성향이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많은 본인 사진 중에서도 릴스도 봤어요. 남자친구분이? 자 여기 이런 걸 어디서 배워왔었느냐고 여자친구가 써놓은 거야. 야, 여자친구가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어디서 보고서 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얘 사랑받고 싶으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치. 사주년대 너무 사랑하니까. 그치. 남성분 그러면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 커플을 행복하시라고 선물을 드리고 보내드립니다. 오. 그리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흔들리면은 이거는 헤어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30살 양봉환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분은? 안양에서 온 27살 박희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기쁘세요. 네. 제가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별거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오늘은 심박수 테스트를 할 겁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자친구분이 춤을 췄을 때 심박수와 다른 여성분이 춤췄을 때 심박수를 테스트를 할 건데요. 남자친구분은 이제 여기 앉으시고 네. 자 우선 어떤 노래가 나올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여자친구분이 뭘 네네. 해야 되는지를 네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친구 죄송해요. 준비된 게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자 감독님 음악 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자,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자 출발. 나빠지. 오. 여자친구 모셔봐. 아니 여자친구 춤추는데 왜 일부러 참는 거야? 아니 이걸 왜 참는 거야? 아니 이 심박수 오르는 게 맞는 거야? 여자친구 했을 때는 아가 아니야. 여자친구 쳤을 때 당연히 심박수가 올라가지. 왜 이거를 왜 여자친구 민망해.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지금 11, 12, 잠깐 12는 왜 올라간 거야? 나 때문에 올라간 거야? 뭐야 무서워서 온 거야?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참는 게 보였어. 여자친구 민망하겠지만 지금껏 우리가 방송에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해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박수 주세요. 아, 여자친구분 여기 계시고 자 갑니다. 11, 12, 12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13까지 올라갔나요? 오케이 갑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효리 씨입니다. 자, 우리 조금씩 다를게. 이것들이 진짜 커플끼리 와가지고 진짜 야 여기 어디야? 캠핑장이지? 네. 요새 캠핑도 많이 가고 차박도 많이 가지? 네. 기대해라 차돌박이 나온다. 갈라져라 갈라져! 뭐야? 커플룩이야? 커플룩이야? 이것들이 건방지게 어디 커플룩을 입고 와? 혈기증이 왜 그래? 아무도 안 잡아줘? 미쳤나 이것들이 오, 다 커플이야 이쪽 다? 첫 줄? 야 이거 아, 이거 가만 안 놓고 진짜 야, 어떻게 첫 줄이 다 커플이냐 아. 잠깐만 야 누가 지금 커플 얘기하고 있는데 노란색 스타렉스 캠핑카래 어? 아 카드 야 누가 100리터 음식물 쓰레기 봉투래? 야 누가 바오밥 나무래 그만해 누가 밥샵이래 그만 뭐 하는 거야? 여기 이게 커플다 우리 솔로들 자 솔로들 한번 체크해 볼게 솔로들 소리 질러 어 여기 나는 남자들끼리 왔다 남자들도 왜 오늘 여성분들밖에 없지? 자 두 번째 줄 남성분들 두 분 솔로죠? 그래 근데 왜 손 안 들었어요? 손 들어야지 친구는 왜 안 들어 끝까지 들어 이렇게 들어야지 선물 줘야지 남성분들은 특별한 선물 줘 갔다 나 못 올라간다 아 그 두 친구들 근데 엄한 사람 안 되고 너네 둘이가 받아야 돼 너네 둘이 이거 선물이야 이쪽 더 와서 줘 쟤 너네 받아 하나 둘 셋 받아 옳지 오케이. 옳지 오오 아 좋아요 지금 입어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우리 코너를 한 번쯤 봤으면 그죠? 어 너무 예쁘다 쟤네 이쁘다 오 화사하네 솔로지 솔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두 달 전? 아, 아직 치유가 덜 됐겠는데? 헤어진 이유는? 에? 아이씨,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와. 아니, 강호동 선배처럼. 반갑습니다. 그 우리 방송 봤으면 알겠지만 헤어진 여성분이 헤어진 남친에게 또 한마디 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풀고 갔거든요. 그 두 달 된 여자친구랑 혹시 뭐 잠수 이별이었어요? 좀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아직 미련이 좀 있나 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슬퍼. 슬퍼. 자, 보세요. 이게 다 니네 미래야. 야, 여기서 결혼 아니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헤어진 여친이 이제 카메라 불들어온 거 보이죠? 네. 한 말씀 하세요, 자꾸.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여친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지금. 욕해도 되나요? 네? 예,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좀 적당히 방송용으로 해야지. 너 이따 갈 때 사람들이 쯧쯧쯧해. 다행히, 왜냐면은 너네를 마지막에 내보낼 거거든. 짧고 굵게 한마디 해요. 저기 보고, 저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사귀었는데? 100일? 100일? 장난하나.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해. 아니, 많이 좋아해 뜨잖아.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솔로들을 이렇게 편하게 봐야 돼.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속도 시원하잖아, 그지? 이제 커플들만 조심. 아니, 그러니까 손 비비면서 이렇게 빌지 마요, 나한테. 에, 그런 건 아니야. 등 대세요. 등 대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도. 이게 캠핑 가본 적 있어요? 두 분이? 그래요? 그럼 약간 캠핑장 가면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커플들은? 아니면 싸우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만 일을 해서? 봤지? 첫 타에 이렇게 나오는 거 봤지? 야.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거 빼고는 네네. 일을 어떤 걸 했는데요? 텐트 치고 응? 운전하고 밥하고 야, 뭐.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하고 잠깐만. 다시 텐트 걷고 다시 집에 가고 운전하고. 와, 지금 대충 했는데도 여섯 개 손가락이 좁았다.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너는 가서 옆에 앉고 구경하고 맛있게 먹고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고 또 놀고 그러고서 서울 오고 한 거예요? 에? 사진도 찍고. 남자친구 일하는 동안 자기는 사진만 찍은 거야. 봐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캠핑 같은 거는 취향이 안 맞으면 완전 이거 싸움 나는 거야. 그렇잖아. 자, 여기 많이 괴롭혔지, 그치? 미안해요. 좀 지나가 볼게요. 산 바다에 꼭해. 가면 저 양반들하고 좀 다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맛있는 거 다 해주고 뭐 라면 끓여주고 막 고기 구워주고 막 소맥 맛있게 따라주고 막 뭐 텐트도 치고 뭐 벌레 나도 벌레 잡아주고 뱀도 잡아주고 짐승 내려오면 짐승도 잡아주는 그런 이국주랑 캠핑을 갈래요? 손 하나 딱 안 하는 허영지랑 캠핑 갈래요? 하나 둘 셋. 죄송해요. 뭐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여친이라고 해야지. 헤어져 이 자식아. 그런 말을 해도 여친이라고 해야지. 대부분 근데 봐봐라.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눈치 봐서 나 선택할 줄 알았는데 곧 죽어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거 손은 뭐야? 여자친구 이럴 때 기분 어때요? 네. 뭐 네 뭐가 다 있는데 뭐예요? 어때요? 아니 맨날 이래서. 맨날 어떻게?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여자 아이돌 막 이런 거. 어디서 사랑꾼인 척했어 이 건방지게. 사랑꾼 아니래. 봐봐 여자친구 지금 사랑꾼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 남자친구 이거에 대해 뭐 변명할 게 있어요? 변명할 여지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 없... 야 얘네 큰일 났다. 얘네 진짜 야 하나 갈랐어. 기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 한다고 했잖아. 뭐 그러면 벌레도 막 잡아주고 벌레요? 산짐승 오면 막 여자친구 지켜주고 뱀 막 잡아가지고 처리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있어 못해요? 무서워요.
이봐 이렇다니까. 야. 아까는 뭐 제가 알아서 할게, 오. 제가 다 할게 하면서 영지한테 했는데 뭐 그건 뭐예요? 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려, 모를려. 캐릭터 잘못 잡았는데. 쟤네 진짜 큰일 나겠어. 왜 잘라야 돼? 쟤네 큰일 나겠다. 진짜. 캐릭터를 잘못 잡았어.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왜 웃는 거야? 웃을 포인트가 없는데 왜 웃었어? 왜 웃을 포인트가 없는데 왜 웃었어? 왜? 아니 얼굴이 커서? 어? 아니 옆에 근데 약간 듬직한 스타일인데 남자친구 그죠? 네. 남자친구는 이 친구하고는 다르게 뭐 산짐승, 벌레 뭐 이런 거에서 뭐 뱀 이런 거에서 여자친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짐승이라. 오. 제가 짐승이래. 어이 무섭네. 야 이거를 코믹 안에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한다는 게 내가 너무 아쉽다 이게 지금. 남자친구 짐승이에요? 네. 너 지금 미치겠지. 너 이제 집에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살짝 배신감. 배신감 누구 왜? 배신감. 니네 모르는 사이잖아. 모르죠. 모르는 사이인데 뭘 배신감. 너무 사랑꾼이라. 너무 사랑꾼이야. 너도 아까 네가 사랑꾼이라고 했잖아. 저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다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저 짐승이거든요. 오 대단 오 대단한데? 진짜? 야 여자친구 버리고 못 지키네. 헤어져.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이놈아. 너는 못 지켜 이놈아. 너는 못 지켜. 야. 야 얘는 혼자 도망갔겠다 보니까. 오. 거의 반 일어났어 지금. 그리고 얘 가벼워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는데도 이미 저기서부터 놀래고 있어. 와, 자 오늘 어떤 커플을 가를지 뭐 해보세요. 오늘 짐승도 좀 나쁘진 않아. 짐승? 짐승? 아 짐승. 어, 아 캠핑장에서 짐승. 짐승이다. 괜찮아? 솔로? 짐승? 짐승 갈라? 아주 나이스. 오케이. 짐승들! 아 짐승들! 짐승들! 짐승들이요? 짐승남과 미안해요. 짐승 주인 나오세요. 짐승들! 짐승 커플 올라오세요. 박수 주세요. 올라오세요. 짐 두시고 짐 두시고 올라오세요.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부터. 저 29살 수원에 사는 임아주입니다. 아주님. 오. 네, 일단 36살이고요. 오! 저도 수원 살고 이름은 이동철입니다. 아, 동철님! 남자친구분이 찰게요, 오늘. 자,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좀 마주 보시고 손 한번 잡고. 자, 지금 89. 자분해. 여자친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한번 해볼게요. 뭐야, 짜증나. 아, 잡았는데 왜 올라가? 자, 남자친구부터 시작. 빨리 집에 가자. 누구지? 자 여기서 지금 94, 95 요 정도인데 자 두 분을 텐트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입장 천천히. 왜냐면 또 이제 우리 안 볼게 약간. 들어갔다. 약간 네, 뭐 근데 뭐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신고. 아니요. 신발 신고. 아유 뽀뽀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진짜 캠핑 왔다 생각하고. 네 그래요. 아, 근데 신발 벗지 마세요. 금방 나올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야? 미쳤나 봐. 뭐야? 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야 지금 뭐? 야 이거 떨리는데. 여기 뭐 그냥 땅바닥이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왜 올라가? 야, 너 진짜 짐승 될 뻔했어. 야, 그러 야 왜 올라가? 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유 씨, 깜짝 놀랐네. 씨. 그냥 들어가 그냥. 저희가 한 10 10초만. 야 10초 제일 큰일 나겠다. 10초 갑니다. 아 깜짝이야. 야 그래도 좀. 뭔데? 뭐야? 있는데만 저러는 거야. 아니 뭐 안에 지금 옆에 붙어만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래? 그만 잠깐 나와 보세요. 제 여자친구는 저로 나오시고 남자친구 이리로 나오세요. 아니 중간에 계속 말을 왜 하는 거야 여기서? 끝나고 가지 지금. 아니 너무 많이 올랐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기 전 왜 숨을 거치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 여자친구랑 있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커플이 좀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좀 약간 좀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올리기가 좀 힘든데 아까 109까지 갔나? 109? 아 이거 못 올리는데 지금 이렇게 109 오케이. 아 오늘 좀 약간 망한 것 같아. 망했어. 오늘은 다른 커플로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망했어 그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 여자친구분! 잠깐! 아니야, 테스트, 왜 안 봐? 테스트. 왜 안 봐? 왜? 야, 이걸 왜, 이걸 왜 하는 거야?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쩐 일이세요? 왜, 무슨 일이세요? 아, 저희가 캠핑 왔는데 장작이 없어가지고 혹시 장작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잠깐만! 아니, 근데 잠깐만. 사람이 물어봤어, 야, 눈을 보고 얘기를 말은, 해야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거 잠깐만, 약간 설렌 거 같은데? 치고 있어. 아까 이렇게 하더니 이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지금. 어? 잘 참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 표정이 아까 이거 뭐 삿대질인데 어떡하지? 아직 한 발 남았는데. 이번에 오마이걸의 신곡이 나왔죠? 제목이요? 여름이 들려입니다. 들려주세요.